문제밖에 모르는 경기를 질투한 지석이 직접 만든 문제를 냈다. 동그란 원을 다섯 번만 잘라서 가장 많은 조각을 만들 거야. 최대 몇 조각으로 나눌 수 있게 답은 무엇일까? 동그란. 자, 공구 세트 꺼내나요, 김지석 씨? 다섯 번만 잘라서. 답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? 다섯 번만 잘라서 정말? 가장 많은 조각. 네? 다섯 번만 잘랐는데 어떻게 답이 벌써 나와? 어디 한번 해볼까요? 해보세요. 답 너무 확실한 거 아니야? 아니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쉬울 거 같은데 뭔가? 저는 일단 나왔습니다. 몇 조각이죠? 20개 이상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. 어? 진짜요? 20개 이상 나오면은 제가 준 걸로 인정하겠습니다. 30개 이상 나온다 형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오호. 40개 이상 나온다. 전 재산을 주십니까? 40개. 아, 저 웃음 봐. 제가 방송에서 전 재산 간 다음에 엄마 전화 와가지고 경아 전 재산 함부로 가는 거 아니라고 진심으로 경아 전 재산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. 아 미안하네요. 나 16개. 오? 동점. 동점? 오, 야 동점. 저는 실제로 잘라보진 않았어요. 이건 뭐 100%예요. 그냥 계산으로. 정답 16개. 하. 원정원 씨 10초 드리겠습니다. 자, 오정원 씨 몇 개? 저 14개까지밖에 안 돼요. 한번 그려보세요. 해보세요. 네. 14개. 일단. 14개도 많이 나온 건데 한번. 16시 맥스라고 봅니다, 저도. 16시 맥스. 이거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못 하지 않아요? 괜찮아요? 그거 한 50개 있어요. 왕. 혹시 절반 가운데 다 긋고 시작하세요? 저는 그냥 계산으로 했을 뿐이지. 그려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. 저는 끝사인 썼어요. 근데 저 좀만 더 고민해볼게요. 잠시만요. 어? 뭐야? 네. 자, 정답. 정답. 자,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아니에요. 자, 하석진 씨가 먼저 했으니까.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. 매 선이 가장 많은 다른 직선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원정원 씨가 그 위에다가 제가 그냥 할게요. 두 개. 오케이. 여기까지면 다 똑같죠. 세 개. 세 개를 지나?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그 다음에 다섯 개지. 아. 별 생겼다. 우와. 우와. 몇 개죠? 하나, 둘, 셋. 넷.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. 와. 이런 노력을 합니다.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. 확신하지 못합니다. 정답? 16개입니다. 아름다워. 와. 아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? 난 당연히 오답일 줄 알고 그냥 분량을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.